아, 레전드 테마 메뉴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이 레전드 테마는 메가 메뉴를 지원을 합니다. 메가 메뉴라는 건 이렇게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지금 이렇게 다른 것들도 보시다 이렇게 눌러볼까요? 이렇게 지금 넓은 면을 차지하면서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메가 메뉴라고 하고요. 지금 레전드 타마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홈페이지 예제랑 이렇게 페이지들이랑 홈페이지 예제 2랑 페이지들이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지라는 거죠. 이렇게 뉴 세일 핫 이렇게 메뉴에다가 이렇게 뉴 세일 핫 이런 것들을 달 수가 있고요. 이미지로도 메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레전드 테마의 특징인데요.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관리자 화면에,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 보면, 지금 우리가 외모 메뉴에 들어와서 보면, 지금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메가 메뉴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면 CSS 클래스 그 옵션에 메뉴 풀 위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메가 메뉴 만드는 그 CSS 어떤 그 명령어인가 봐요. 여기서만 뭐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보이는 건 어떻게 되냐면 화면 옵션을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이 화면에 뭘 보여줄까요? 요 CSS 클래스하고 뭐 이런 설명들은 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지금 표시를 해버렸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여기 화면 옵션에 가셔서, 이렇게 CS 클래스 입력 창하고 설명 입력 창은 보이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홈페이지에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에 지금, 아까 메뉴 풀 위드라고 그렇게 해놔서 지금 이렇게 메가 메뉴가 잡혀 있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드는 이제 부가 메뉴잖아요. 그러니까 2차 메뉴잖아요. 요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게 사용자 정의 메뉴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페이지가 아니에요.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페이지를 지금 메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용자 정의 메뉴는, 지금 이 왼쪽에서, 여기 링크에서 만든 거예요. 링크. 에서 이렇게 링크 텍스트 집어넣고 그냥 홈페이지 예제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에 추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면 사용자 정의 메뉴가 되는 거고요. 이 사용자 정의 메뉴 안에는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이 샵이라는 표시하고 URL 원래는 URL을 표시해야 되지만 링크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샵만 해놓고요. 그다음에 et:col 2라고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까 그샵 버튼은, 이렇게 링크가 걸리는 거, 그러니까 손가락 모양으로 누를 수 있다는 표시거든요. 지금 눌러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요. 그냥 손가락만 표시되는 거예요. 샵이 표시가 되면요. 거기다가 링크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et:col 2라는 et:col 2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여기서 메뉴 풀 위드에서 그 전체로 다 보이게끔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2차 메뉴에 그 세로 그 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총 12, 12이고요. 그 중에서 두칸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넓그 세로의 넓이를 이렇게 와서 보면. 요거 홈페이지 1이 두 칸을 차지한 거예요. 넓이가. 그다음 홈페이지 2가 또두 칸을 차지하고 제가 et:col 여기도 2라고 줬거든요. 이미지 메뉴는 4를 줬어요. 여기 이미지 메뉴 4를 줬고요. 다시 와서 보면 여기 그 et:col 2라는 게그 넓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홈페이지 예제 2도 마찬가지로 et:col 2를 줘야 그 넓이가 되겠죠. 이미지 메뉴는
그 넓이를 4를 줬어요. 이렇게 it equal 4. 그러면 다 합쳐보면 여기도 it equal 4 줘서 이미지만 8이고 2, 그 다음에 2 줘서 12이 나온 거라 총 12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홈페이지는 지금 손가락이 보이는데 이거는 샵이 있다는 얘기죠. 이 페이지는 지금 손가락 표시가 안 된다는 건 그 샵이 표시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눌러야지만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그러니까 마우스만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손가락 표시도 안돼 있고 또 눌러야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요. 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에는 손가락이 없는, 그러니까 샵 손가락 버튼이 안 나오게 URL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메뉴 풀 위드만 놓은 게 아니라 오픈 바이 클릭을 라는 그 명령어를 넣은 건데요. 오픈 바이 클릭, 아까 메뉴 풀 위드는 그냥 올라가면 이렇게 열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메뉴 풀 위드, 그다음 오픈 바이 클릭.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눌러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페이지에 보면 패치 달았잖아요. 유나 세일이나 핫이나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와서 프론트 페이지에 여기 CSS 클래스에 패치 뉴라고 하면 이렇게 패치가 달리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홈페이지 3의 세일은 이쪽에 와서 홈페이지 3에 여기 보면 배지 세일이라고 단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네, 이렇게 홈페이지 3에 세일이라고 달리겠죠. 핫은 뭐 이렇게 CSS 클래스 배지 핫 이렇게 달면 이쪽에 핫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이렇게 넣을 건데요. 여기 이미지 메뉴, 여기 그러니까 2차 메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근데 이미지 불러오는 그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글로 연결되는 또 URL이 있어야 될 건데요. 지금 이미지 메뉴에 지금 연결도 안 해놓고 지금 손가락 모양이 보이는 건 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샵을 없애서 이 손가락을 안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에서 이 샵을 없애버리면 얘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얘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it equal for 여기도 it equal for겠죠? 여기도 it equal for 이거는 이제 크기를 잡아준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2차 메뉴만 보여줄 거고요.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네,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안 눌려지죠. 두개다안 눌려지고요. 저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요. 요 이미지는 지금 요두 개의 이미지는 원래 그 리젠다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 그러니까 압축을 해제하고 나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어디 있는 거냐면 이거의 위치는 리젠다 안에 지금 이미지 안에 여기 어셋이라는 요 자리에 지금 기본적으로 저 PNG 파일일 때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연결할 거는 어떤 파일이냐면요. home-1 하고 일단 이 파일을 연결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눌러보면 다운을 받아지겠죠? 그러면 열어보면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 자, 이렇게 일단 확인을 가능했고요. 자, CSS 클래스에 이미지 아이템 쓰고요. 그 다음에 설명에 템플릿 URL 요게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주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